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례의 삶을 통해서 전례 안에서 당신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예수님. 예,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바쁘시고 계십니까? 예? 바쁘시죠? 네, 지금 밖을 나가면은 뭐 아우성이에요. 네, 벌써부터 해외 여행 가느라고 아우성이고 또 뭐 선물 서로 주고받느라고 아우성이고 뭐. 하여튼 뭔가 마음이 바쁜 그런 그 때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자리에 견진 교리를 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그런 의미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은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아니에요? 아, 저만 기다렸나? 저만 짝사랑했나? 네. 오늘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이 좀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바쁜 날이라도 이렇게 계속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례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례 삶. 네, 이것까지는 안 켜놓으셨네. 네, 자, 전례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딱 꼬집어서 전례가 뭐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해설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세상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리스도교도 있고 또 무슨 종교가 있나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에? 이슬람교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네, 고등 종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있고 또 이외에도 또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교의 그런 색깔은 다 다르고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공통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된 점,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꼽는다면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한다. 예배, 기도, 예배, 또 신이 있다. 또 책이 있고 경전이 있고 네 경전이 있고 또 기도도 바치고 예배도 하고 또 네, 또 뭐가 또 존재할까요? 성전 예 성전 이런 성전이 있고 또 공통된 점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자 예 신자들 신자 한 사람은 아니죠?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은 뭐를 이루고 있죠? 신자들이 모여서 뭘 이루죠? 공동체를 이루죠. 예, 지금 여기 제가 앞에 있어서 여기 이분들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뒤에는 뒤에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공통된 점 세 가지. 첫째, 종교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신이 있어요. 신 믿는 신이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까 또 나왔는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있어야 돼? 네, 그거를 넓게 말하자면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네,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 사람들이 신자들이 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우리는 종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도 자, 우리 믿는 신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예,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 믿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를 갖고 있죠? 그 하느님께 우리는 드리는 이러한 그 이 의식으로서 전례라는 게 있습니다. 전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를 전체를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예? 아니, 신도가 아니라 신자들. 그런 신도나 신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예? 누구? 그렇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교회는 회중들의 모임이에요. 회중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보면은 하느님 대상으로 하느님을 믿고 또 하느님께 의식, 전례를 우리가 행하고 또 그 신자들의 그런 모임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종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것 세 가지 공통된 점 중에 하나로서 오늘 전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전례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현전을 느끼고 하느님과 대화도 하고 또 전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그런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전례는 시간, 장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 아무 데서나 전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을 우리는 성당, 본당이라고 교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사도 집전하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전례, 어떤 전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미사죠? 네,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사예요. 미사 전례라고 합니다. 미사 전례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뭐가 이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뭘로 만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축성을 하죠. 네, 축성이 되면은 빵이 뭘로 변하죠? 예수님의 몸, 바로 성체가 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이것을 우리는 성혈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성체와 성혈로 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이제 그 눈에 보이게끔 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실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체 성혈을 모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성체 성사가라고 얘기합니다. 미사 중에 성체 성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전례의 정점은 정점에는 뭐가 있다? 정점에 뭐라고 그러죠? 정점을 바로 미사 전례라고 합니다. 미사 전례. 왜? 미사 전례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무슨 성사?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사 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례가 미사 전례만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을 거예요? 또 전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전례 뭐가 있을까요? 봉헌금? 돈 내는 거. 네,
돈 내는 거는 전례 중에 하긴 하죠.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조금 더 넓게 좀 해서 그 하는 행사 같은 거라든지 행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사.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기마다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순절 하면은 뭘 하죠 또? 예, 사순절에 네, 아까 말했듯이 성사 뭘 무슨 성사? 고해 성사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전례에 속하고 또 사순절에 우리가 뭘 하죠? 기도 바치죠. 어떤 기도? 특별히 무슨 기도 바치죠? 아, 여기 지금 뭐 달려 있어요, 여기.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14처라고 하죠. 예, 14처 기도를 바치죠. 십자가의 길을. 네, 십자가의 길을 바치. 이런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것도 전례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같이 바치는 것도 전례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성물 사잖아요? 그럼 성물 그냥 사용해요? 성물 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묵주를 샀다든지 또는 뭐 십자가를 샀다든지 어떤 성모상을 샀다든지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걸 사용하기 전에 사제한테 와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축성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강복을 주죠. 그렇게 해서 사제의 축성을 받는 것. 이거는 이제 준성사라고 합니다. 성사가 우리가 몇 개 있죠? 성사는 칠성사. 예. 칠성사가 있는데 칠성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성사들이 또 있어요. 이런 걸 준성사라고 하는데 그 준성사에는 바로 이렇게 성물에 축성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준성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을 새로운 집에 입주했을 때 또 뭐 해달라고 그러죠? 사제한테 집 축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집 축성. 또 차를 새로 샀을 때 또 차를 뭐 해달라고 그래요? 축성해달라고 그러죠. 그런 차 축성도 네, 전례에 속하는 거예요. 다 준성사에 속하는 준성사.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나 봐요. 새로 다른 데 이사 가면은 새로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제한테 와서 축성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시는가요? 네,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죠? 네? 그럼 차를 새로 샀을 때 뭐 중고차 사도 뭐 마찬가지고 새로 내가 뭘 할 때 그런 차에 대해서도 축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구하는 그런 축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가게 오픈했을 때도 예, 여러분들 뭐 저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떡 돌리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뭐 대박 나세요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예, 그 이 축성 가게 축성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준성사에 속하는 거예요. 준성사. 모르셨어요? 와, 아무도 안 알려줬네 이런 거. 예. 근데 정말 옛날에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요즘 와서는 다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귀찮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축성을 받음으로써 내가 사용을 한다는 거 또는 집 같은 경우에는 축성을 받아서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그런 집에서 산다는 거 얼마나 은총이에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사해가지고 그냥 살고 예? 그건 뭐 신자가 아닌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은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집을 축성을 하고서 들어가서 살면은 얼마나 예, 거기가 편안한 하느님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집이라고 생각하면 하느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가정이 그냥 저절로 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또 집에 가도 신자 집인데도 고상 같은 것도 걸어놓지도 않고 아무 신자가 아닌 집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사가 칠성사, 뭐 이렇게 세례성사, 뭐 견진부터 해서 성체성사라든지 병자성사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나 준성사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전례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느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예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 네, 같이 모여서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고 또 같이 모여서 미사를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전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전례도 있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전례도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 성제라든지 또 성사, 칠성사, 준성사, 또 성무일도. 성무일도는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주로 바치는데 요즘은 일반 신자분들도 아주 열심히 바쳐요. 여러분들 그 애플리케이션 티스토어라든지 플레이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죠? 다 아시죠? 네, 거기에 가면은 굿뉴스, 인터넷 굿뉴스만 딱 치면은요, 요즘 굿뉴스가 개편이 돼가지고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이만큼 들어있는 게 다 다운이 돼. 그럼 한꺼번에 거기 딱 묶여져 있어가지고 쭉 보면은 한꺼번에 성경, 또 매일미사, 또는 뭐 어디 성당 위치, 또는 뭐 주보, 뭐 이런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이 기도문, 뭐 성가 이런 거 다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다 여기 나와입니다. 한번 다운받으면 그냥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뭐 예전에는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다운받고 이것도 다운받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돼 있어요. 너무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무일도도 들어있어요. 예, 성무일도도 그날그날 아침 저녁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뭐 낮에 낮기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우리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바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만 바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바치면 참 좋습니다. 왜냐? 전부 다 그 기도가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그러니까 시편은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물론 아름다움만은 아니라 거기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탄원도 하고 애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로 기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기도를 바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례 헌장 7장에 보면요, 이렇게 전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활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탁월한 거룩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입니다. 전례는 거룩한 행위예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제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의 교회의 활동이에요. 우리의 활동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교회 몸인 활동이라는, 우리와 그 그리스도 함께하는 활동이 전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례는 주기가 있어요.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자, 중심은 누구예요? 전례 중심은?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아, 그래.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오죠? 네,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의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라고 그러죠. 네, 성탄을 맞이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맞이해야 돼요?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림. 네. 그래서 이런 그 시기를 이제 좀 보면은 1년 주기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경축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성탄, 네, 그 다음에 네, 사순 시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제 일생을 이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네,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다가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사순 다음에 뭐죠? 부활, 네, 부활 시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중 시기가 계속 됩니다. 지금 무슨 시기예요? 우리가 무슨 시기를 보내죠? 연중 시기예요. 지금 몇 주간인지 아세요? 예, 네, 20 몇 주간. 그래요.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24주간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제 대림이 이제 돌아오죠. 보통 이제 11월 말쯤 되면은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이 대림 다음에 뭐가 오죠? 예, 성탄.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례 주기는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네, 이런 것이 1년 동안의 전례의 주기라고 합니다. 전례 주기. 전례 주기는 이렇게 성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 부활, 연중, 대림, 성탄을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림 시기, 예, 구세주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 시기는 딱 4주 동안입니다. 대림 1주일, 2주, 3주, 4주. 이 4주가 지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대림 시기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성탄 시기. 자, 성탄 시기는 25일부터 주님 공연 대축일, 공적으로 예수님이 만민의 그런 그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때까지 이렇게 공연 축일까지 그 성탄 시기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그런 시기예요. 아유, 여기서 그냥 응애응애 하면서 네, 여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중 시기. 여기 조금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잠깐 연중 시기가 또 시작이 돼요. 예, 성탄 그 시기가 끝나고 잠깐 연중 시기가 또 시작되면서 그 몇 번이 끝나면은 이제 사순 시기가 돌아오죠. 자, 여기도 보면은 성탄 시기 다음에 사순 시기 전 수요일까지 그 짧은 시기가 있어요. 예, 그때 예, 성령 강림 후에 월요일부터 또 대림 시기까지 총 합쳐서 34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연중 시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성탄 시기가 끝나고 나서 사순 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짧은 기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 부활, 예수님의 사순 부활, 그리고 부활 시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림 시기가 오기까지 연중 시기가 계속 지속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연중 시기 보내죠. 네, 그래서 합쳐서 34주간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를 다양하게 기념해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연중 시기. 연중 시기에는 사제 색깔, 제의 색깔이 뭐죠? 연두색. 네, 연두색이라고 하고 또는 녹색이라고 합니다. 녹색을 입는 그런 때입니다. 자, 사순 시기. 자,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우리 죄를 참여하고 보석하는 시기. 제2 수요일부터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까지 사순 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부활 시기. 자, 이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 대축일부터 또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부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례력을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연중 시기, 대림, 성탄, 연중 시기, 또 사순 시기,
부활, 그 다음에 연중,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전례의 구도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아, 지금 어떤 시기구나. 미사를 드려도, 아, 지금 뭐 어떤 시기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매일 미사책에도 다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중 시기, 뭐 성탄 시기 뭐 다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성무일도라든지 뭐 그런 걸 바치더라도 거기도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다 기억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월별 기념 성월이 있습니다. 이제 각 달마다, 거의 각 달마다 있는데, 뭐 없는 달도 있긴 하지만요. 3월달은 성 요셉 성월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 성인, 누구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합니다. 양아버지. 네. 자, 5월달은 성모 성월, 성모님을 특별히 기리고, 그 다음에 6월달은 예수성심 성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이번 달이 순교자 성월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0월달은 묵주기도 성월이에요. 묵주기도. 그리고 11월달은 위령 성월. 네, 이렇게 해서 전례가 각 달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달에 이렇게 성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전례력을 보면은 이제 1년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서 가, 나, 다 이렇게 또는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3년을 주기로 해서 독서 말씀이 바뀝니다. 우리가 독서대에서 그 제1독서, 제2독서, 그 다음에 복음이 낭독되죠, 여기서? 네, 이럴 때 그 내용이 3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3년을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3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또 그 전 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3년이 반복되니까. 그리고 독서는 2년. 복음은 3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독서가 바뀝니다. 내용이. 올해는 나해라는 거 아시죠? 맞아요? 잘 모르세요. 나해. 네, 나해. 가, 나, 다 중에 나해에 속합니다. 자, 미사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축일, 축일 미사가 있어요. 무슨 대축일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네? 주님 성탄 대축일, 또 주님 부활 대축일. 그 대축일 중에, 대축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축일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 예? 성탄 같지만은 아니에요. 부활이 제일 최고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리고 이제 주님 성탄 대축일. 그리고 또 그 밖에 대축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이 또 있죠. 네. 또 이런 대축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축일은 의무축일이 있어요. 의무축일. 이런 의무축일은 주일처럼 지켜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일반 미사가 있고요. 이제 일반 미사는 우리가 평일 미사나 이제 주일 미사 이런 것들이 이제 평일 미사고, 장례 미사가 있죠. 예, 오늘도 제가 장례 미사 열심히 미사 했는데요. 이렇게 그 장례가 나면은 여기 우리 영안실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 신자분들 또는 외부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영안실 두 구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안실에 모셔서 여기서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례 미사를 끝마치고 장지로 이제 화장터라든지 장지로 이렇게 모시게 되죠. 장례 미사. 그 다음에 혼배 미사. 네, 짝을 찾은 분들 그냥 사회적으로 뭐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혼인 예식을 여기서 하시 저 그 혼배 성사를 받아요. 혼인 성사. 혼인 성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혼인 성사 미사를 통해서 혼인 성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결혼식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은 뭐에 걸린다 그러죠? 네. 어유. 이번에 저기 새로 영세 받았죠? 아이고. 어쩐지 기억을 잘 안 한다 했지. 네. 그래서 조당에 걸려요. 그 조당에 걸리면 다른 성사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백 성사라든지 또는 이런 성체 모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조당에는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당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그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전 탐방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를 할 겁니다. 우선 그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그 내셨죠? 사랑에 대해서 내셨는데 뭐 다는 아직 못 읽었지만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누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어머니를 이렇게 안아드린다든지 뭐 안아드리고 뽀뽀를 한다든지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뭐 그런 소리도 들은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모님을 이렇게 안아드리는 것도 얼마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사다 드린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족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죠. 네, 이런 것도 하신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도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또 친구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신 분도 계셨어요. 네, 이런 것도 참 필요하고 공감한다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네,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분도 계세요. 사실 대부분 무관심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뭐 조그만 거, 뭐 큰 거 말고라도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 선물도 드리고 뭐 먹을 것도 있으면 조금 드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먹다 남은 거, 뭐 안 먹는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내가 안 먹으니까 이거 남으니까 그냥 뭐 버리긴 아깝고 이 남을 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또 친구, 나한테 정말 잘못된 그러한 친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의사분이신 것 같은데 환자, 보호자를 많이 대하는데 뭐 평소에도 그분들을 이렇게 어느 때는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랑을, 열매를 더 생각을 해서 더 한 번 손을 더 잡아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보면서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오시는 걸 보면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견진성사에 받는 마음의 자세를 조금 가다듬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열매가 더 있으니까 이제 오늘 또 가져오신 것도 있고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실 열매 맺을 거는 평화입니다. 평화. 아셨어요? 네. 평화. 우리 뭐 제일 요즘 요번에 이제 뭐 우리 남북 정상 이렇게 만난 것도 평화의 어떤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시적인 것도 뭐 얘기해도 좋지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네, 가족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평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평화를 한번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열매를 한번 맺어서
써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지금부터 성전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다섯 군데로 나눕니다. 첫째 제대, 여기 제대가 있죠? 네, 제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의실, 제의실은 저기 밖으로 나가면 저 뒤쪽으로 방이 있어요. 제의실. 세 번째는 14초, 여기 14초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고해실은 저 뒤쪽에 고해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수대는 밖을 나오면 성전 들어올 때 성수 찍는 데 있죠? 성수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룹을 줘서 이제 한 그룹이 이제 한 두 그룹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다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고 각각의 포스트에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해설사가 설명을 한 5분 정도 내진 7분 정도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여기를 맡았습니다. 예, 이따가 저한테 다들 오실 거예요. 예, 여기 제대에 재단으로 이제 올라오셔서 보실 이제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 끝낸 거 한 바퀴를 다 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도 하시는 거 알죠? 예, 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도. 네.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 잘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겠다. 자.